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장래와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장례식이 많아서 초상집에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초상집에 관한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마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죽는 날이 나오고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초상집에 지혜자의 마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끝이 죽음이고, 모든 사람이 초상을 당하고 해당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굴에 근심하는 것, 그리고 슬퍼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상집에도 가고 잔칫집에도 갑니다. 애기용사라고 하죠. 초상집에 가는 것은 애사라고 하고 혼인집에 가는 것은 경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애사와 경사가 겹치지만은 특별히 초상집에 가면 유익한 것은 모든 사람의 결국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죽음의 일을 결국에는 맞이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음. 자, 출생하는 날보다 나은 죽는 날이 나옵니다. 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그래서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나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나옵니다. 죽는 날, 초상집에 가는 것. 이것은 바로 모든 사람의 결국이,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죽게 되고, 이와 같이 초상의 집에 이른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이것을 마음에 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이와 같이 초상집에 있다고 말하면서 혼인집에 있는 것은 우매한 자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혼인집, 경사가 있는 집에 가는 것도 즐겁고 좋은 일입니다. 즐거우고 좋은 일에서는 즐겁고 좋게 하고 슬프고 어려운 일에는 슬프고 어렵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초상집에 더 마음을 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의 끝이 이와 같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향기소리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